아니, 누군데 나랑 전쟁 상태야. 미러슬라브 스택? 마이너 슬라브 스택? 뭐, 뭔 소리야. 아, 쟤네들 왜 붙어? 아, 왜 붙어? 강탈자, 이거. 내가 들고 있는 무기가 좋잖아, 이거. 내가 쓰고 있는 거. 아, 이걸 놓아먹네. 아. 이렇게 하면 한 바퀴 싹 돌았나?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은 한 바퀴 싹 돌았어요. 그래서 아트리온 성으로 갑니다. 에피크로테아 들려서 가야지. 아, 평화롭구먼. 자꾸 뭐가 레벨이 올랐다고 하는데, 내가 아닌 애들까지 표시를 해주는 건좀 그러네? 헷갈리게. 냠냠. 와, 여기 아이트 프로가 남았어. 와, 전용도 29 진짜 미쳤다. 이거 여기 경비대 있지 않나? 아, 새로웠어. 만들어. 병력 많으니까 새로 만들어요. 기병 위주로 일단 빠져나와. 어, 110? 110 정도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긴 하죠. 근데 보병 한 10마리만 넣어주죠. 너무 없으면 또 그러니까. 순찰하도록 하고. 여기도 그냥 그러네요. 전용도 마이너스도 있는 거 보니까. 마을이 약탈 당했거나,
그랬다는 건데, 뭐 서부 제국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애매하네. 만져줄 때는 다 만져진 것 같고, 주생성 쪽이 문제긴 하네. 아, 트리온성에 수비대가 많으니까, 주둔지 관리로, 다른 주둔지로 병력 이동, 우생성으로, 우생성으로 병력을 좀 나눠주도록 하죠. 한 100마리 정도? 한번 하고. 자, 그럼 우생성으로 돌아가죠. 타코르는 서브한테 뺏겼고. 우생성. 아, 잠깐만. 병력이 여기는 됐고, 병력을 또 뺄 때가 좀 확인을 해서 병력을 옮겨줘야 되겠죠. 저쪽 샤라 쪽으로. 일단 우생성으로 가자. 아, 이렇게 이동해서가 직접 가는 거야? 와. 아.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죠. 아, 근데 푸자이트가 이걸 선전포고를 하네. 이 타이밍에 푸자이트가 원기옥이니 설마? 아니다, 북부랑 싸우고 있었네. 어? 북부 그래도 다 안 밀어버리고 살려두긴 하네? 희한하네. 저거 부대를 저렇게 이동하면은 지나가다가 잘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와, 저것도 다 봐주란 얘기잖아, 결국. 지금 워낙 티어가 높으니까 백달이어도 저렇게 그냥 막 지나다닐 수 있는 거지. 그냥 모두 아니고 이 병 지금 이거 하는 고티어 병종 모드가 없으면 사실상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이거? 이렇게 내가 에스코트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면. 아, 여기 경비대 만들어주죠. 병선 넣고.
할 필요 없고. 100마리 만들어서 순찰 명령. 오케이. 지금 샤라의 경비대 운영할 그게 되나? 아 민병대밖에 없네. 이러면은 애매하긴 하네. 부대 많은 데서 좀 나눠서 해야겠다. 아, 그리고 경비대 막강한 거 봐. 아까 470인가 그랬는데 지금 80을 늘었죠? 야쿨란에도 수비대가 없고, 갈렌트? 아닌데. 내가 봤을 땐 이쪽 바타니아 쪽에 많을 것 같은데, 바타니아 쪽으로 가보자. 밴디시 너무 많다. 여기 수비대 100밖에 안 되죠. 여기 40. 아루나스가 지금 수비대가 굉장히 많죠? 200 가까이 되죠? 지금 199마리. 세오논에도 많고. 우틀라임성 수비대가 왜 이렇게 많지? 원래 이렇게 많았나? 우텔라임으로 가죠. 우텔라임 왜 이렇게 많니? 아, 쿠자이트 약탈하러 온거 봐. 샤라로 보내도록 하죠. 샤라로 병력을 좀 나눠줘야 돼. 높은 거 좀 남기고, 좀 낮은 애들도 기병 위주로 보내주자고. 어차피 거기서 경비대로 쓸 거기 때문에, 한 100마리 조금 넘게. 정도 보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도와줘야지 이거.
너무 먹었어. 거의 다 먹었죠? 아, 여기서 또 싸움 나가지고. 아, 저쪽 가지고 가야겠네. 잘리지 마라, 제발. 아, 이걸 잘려버리네. 아, 이걸 잘려버렸네. 그러면 굿자이트가 뜬금없이 나한테 선전포고를 해서 군단급이 한번 몰아치긴 하긴 할 텐데 그 군단급 병력이 어느 쪽으로 올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국부랑 싸우고 있던 와중이라고 하지만 토문드의 병력이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먼 기옥 갖다 저한테 박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이거. 그렇다고 뭐 지금 내가 뭐 다른 애랑 싸우고 그럴 것도 아니라서 식량이나 훑어야겠다 여기. 아까 샤라로 보낸 부대가 있었죠? 샤라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쿠자이트 군단급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고서는 굳이 내가 지금 움직여 다닐 것까지는 없고 뭐 아라고론이랑 아트리온은 웬만해선 뚫기 어려울 거예요. 상대 병력 597, 저 군단인데. 알리지네 부대 상대 전투 중. 샤노켄 성. 샤노켄으로 왔으면 올라가야겠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700달이네. 이거 상단 한번 도와주고. 700짜리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포로를 일단 산업행성에 다 넣은 다음에 없어? 산업행성이 뜬금없이 산업행성이 어그로 끌을 만한 곳이었나? 경비대 슬슬 해산하자고요? 어디 경비대를요? 경비대 어디 경비대? 사르고? 아까 480짜리? 어? 맵 개좋고
archers! Stand apart! Horse archers! Forward! 아, 그거 못 쫓아다니더라고. 한번 붙여주긴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400몇십짜리 보병 애들이 뭐 한 7,80짜리 애들을 못 쫓아다녀. 어느새 우리 애들은 따로 잘려있고, 이제 호위 목표물이 사라진 사르고 경비대는 사르고로 돌아와있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Cavalry! Cavalry! Whoa! Movement! Mounted archers! Forward! Horse archers! Forward! Move! Forward! Move! 사르고 경비대에 확정 크래시 띄우는 병종 섞여 있어서 근처에 오래 있으면 확정 크래시 뜹니다. Alt 눌러서 안에 병종 확인하려고 해도 확정 크래시 뜨고, 사르고에다가 도로 집어 넣어도 주둔군 확인하면 주둔군 누르면 바로 그냥 확정 크래시 뜹니다. 지금 골칫거리에요, 골칫거리. 답이 없어요, 지금. 와, 씨, 근데, 세긴 세다, 후자이트. 함부로 나대당한다, 눕겠는데, 이거. 공병 라인, 이쪽 라인 무너졌죠, 지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기병대 저거 빨리 다 녹여, 빨리 다 녹여, 저거. 아, 저 기병대 어떡하냐? 어, 노래 바뀌었다. 제약하는데? 저 기병대 쓰지도 않고 다 도망간다고? 저 새끼들. 안 돼, 저 놓칠 수 없다. 다 죽여. 기병애들 잡아, 기병애들. 아, 우리 좀 높네. 포도야! 죽으세요. 아, 근데 방패를 너무 잘 막으신다. 응? 방금 머리에 못 꽂히고 눕지 않았어요, 쟤? 어딨어? 다 잡? 중기병이 안 지나갔어?
오케이, 다 잡았어. 하나도 안 놓쳤어. 아니네. 언제 도망갔대요? 언제 17마리 도망갔지? 얼추 다 따라 잡아서 잡았던 것 같은데. 어? 와, 씨, 병력? 자, 하나. 이렇게 하면 340. 342. 네 마리 더? 네 마리 먹을 수 있어? 얘네들 먹지 말자. 4마리 먹어서 올려야죠. 하고 쿠자이트 쪽은 솔직히 병력을 버릴 게 없어. 쿠자이트 병종은 다 먹겠습니다. 노상강도? 뭐야 이건? 와, 얘네들 세긴 세네. 개꿀이긴 하네. 이러면 먹을 거 싹 먹었다. 거의 다 빨아 올렸지 지금. 이렇게 먹고 일단 산호캔에다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바로 산호캔 쪽 하고 대를 다 집어넣어. 플란디아 기사는 빼.